네, 반갑습니다. 정보와 지식을 나누는 나르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DAG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DAG. Directed Acyclic Graph. DAG입니다. DAG는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의 약자입니다.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 그러니까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Directed 방향성, Acyclic 비순환, Graph 맞죠? 블록체인의 3.0 단계에 해당되는 기술이라고 하고요. 원래 DAG는 단순하게 그냥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인 겁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의 그 하나의 알고리즘으로서 다시 부각되고 각광받고 있다는 거죠. 블록체인 1.0 시대에는 비트코인을 대표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 2.0에서는 이더리움, 컨트랙트 기반의 이더리움이고, 지금 3.0에서 대표되는 기술이 좀 전에 설명드린 DAG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흐름을 잡으시고요. 방향성은 있으나, 일단 방향성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다이렉티드. 사이클은 없는 유향 또는 유방향 비순환 그래프이면서,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의 근간으로도 활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또 키워드 하나가 위상정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DAG를 공부하다 보면 위상정렬이라는 말이 꼭 나와요. 위상정렬은 그 선후 순서가 있는 작업을 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상, 위계, 순서가 있다는 거죠. 높낮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서가 있는 작업을 할때그 순서를 정하는 방법 자체를 위상정렬이라고 하고, 그 정렬 기법이에요. 그 정렬 기법이 DAG와 연관이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나오는 그림은 순환 그래프, 비순환 그래프,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는 참고로 보시고요.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인 DAG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화살표로 꼭 표시된다. 화살표. 화살표가 없으면 DAG가 아닙니다. 표현할 때도 꼭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DAG가 왜 다시 부각되고 있느냐? 성능 비용 확장성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능은 트랜잭션이 동시다발적으로 블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한 개지만 하나의 노드로부터 여러 간선, 즉 여러 엣지를 통해서 다른 노드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랜잭션이 동시다발적으로 블록 생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능이 좋다. 시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노드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성능이 좋아요. 성능이 좋다는 말이 빠졌네요. 성능이 좋다. 하나의 유닛 이하의 다른 유닛을 검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는 하나의 노드가 이전 노드가 다음 노드를 증명하는 증명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을수록, 즉 노드가 많을수록 검증 속도도 빨라지는 거죠. 비용은 블록체인 기반의 작업 증명을 하려고 그러면 채굴을 해서 비용을 유발시키잖아요. 근데 이거는 수수료가 없거나 아주 저렴하게 동작된다. 그냥 노드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DAG 알고리즘에서는 블록을 형성해주는 채굴자의 개념 자체가 없다. 그래서 수수료가 없거나 굉장히 저렴하다. 보통 없다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확장성. 블록체인 검증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여러 노드가 새로 들어온, 새로 생성된 블록을 검증해주죠. 거기서 오베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결국은 DAG가 사용성을 가지는 이유는 이 부분입니다. 병목 현상을 제거해서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성능이 빠르죠. 비용을 잡죠. 확장성이 용이하죠.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이전 트랜잭션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속도와 검증 결과가 개선되고, 네트워크의 가치가 사용자 증가에 따라 기하급수 늘어난다는 그 맥칼프 법칙, 이것도 키워드입니다. 맥칼프 법칙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게 DAG의 사용성입니다. 크게 세 꼭지예요. 다만 수수료가 없다는 것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라고 그러나? 하여튼 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노드가 있으면 그 노드의 참여 촉진이 안 되겠죠. 참여를 해도 나한테 수익이 없다 그러면 그래서 참여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불안전한 탈중앙화 구조는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여기 문제점이라는 걸 참고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구성요소로 보겠습니다. DAG의 그림은 이런 형태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노드로부터 간선이 여러 개가 출발을 해서 다른 노드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구성요소는 제가 이제 자료를 여기저기 뒤져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자료에서는 DAG의 구성요소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 답을 답할 때는 그러니까 DAG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답할 때는 정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구성요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얘가 어떤 기술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냥 활용성만 제시하고 말면 점수가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구성요소를 제가 제시를 해봅니다. 아, 결국은 DAG는 방향성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 노드가 있을 거고요. 간선적 엣지가 있을 거고요. 이런 건 제가 안 썼어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노드와 간선적 엣지, 그 다음에 유방량 화살표, 뭐 이런 것들이 다 구성요소잖아요. 그런 거를 더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걸 여러분들이 좀 더 추가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다른 걸 설명드리면, 일단 패스. PATH라고 하는 패스. 이 방향이 전부 다 패스를 표현하는 거죠. 방향을 나타내는 다 패스들입니다. 패스. PATH. 방향이 어느 쪽으로 진행되는지 보여주는 선을 말하고 실선과 방향 화살표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이거는 간선을 일반적으로 다른 말로 간선이라고 하고 또는 엣지라고 표현합니다. 선행과 후행을 표현할 수 있다. 화살표니까요. 패스의 또 키워드들이 인디그리, 그 다음에 아웃디그리, 인커밍, 아웃고잉 이렇게 네 개가 또 있어요. 인디그리는 들어오는 패스의 개수.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노드가 있으면 지금 위에 그림에서 E 같은 경우는 패스가 두 개가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인디그리가 두 개인 거죠. 그 다음에 아웃디그리, 나로부터 몇 개가 출발하느냐 하는 총합입니다. 인커밍은 들어오는 패스를 말하는 거고요. 아웃고잉은 나가는 패스를 말합니다. 나가는 개별 패스를 말하고 들어오는 개별 패스를 말합니다. 이제 노드가 조금 복잡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노드가 갖고 있는 성질을 표현한 겁니다. 노드가 갖고 있는 성질은 익스포저, 아웃컴, 그 다음에 컴파운더, 그 다음에 클라이더, 메디에이터 이런 종류가 있어요. 근데 좀 어려운데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하나의 노드는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될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원인이란 거는 변수 개념인데 화살표가 출발하면 얘가 원인이에요. 그죠? 화살표가 도착하는 쪽은 결과죠. 그게 익스포저와 아웃컴이에요. 그러니까 노드는 그런 출발과 도착의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컴파운더는 교란. 인과적으로 봤을 때 아, 그 참. 그리고 원인과 결과에서 익스포즈와 아웃컴을 원인은 보통 알파벳 E로 표현하고 결과는 아웃컴의 O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뭐 실제 그렇게 기술해도 돼요. 다만 익스포즈를 E라고 표현하고 아웃컴을 O라고 표현한다는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컴파운드는 교란을 맡아내는 거고 인과적으로 익스포즈 원인의 영향도 미치고 아웃컴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어떤 변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드가 원인으로부터 어떤 결과를 받기 때문에 상호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또 아웃컴, 다른 노드에게도 화살표를 보내게 되면 또 영향을 주죠. 그게 바로 컴파운더, 교란의 성질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충돌이라는 성질도 있습니다. 익스포저, 원인의 영향을 받고 동시에 아웃컴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경우. 그러니까 영향을 동시에 받는 성질을 클라이드라고 해서 충돌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영향을 동시에 미치는 것을 교란이라고 해서 컴파운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드가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것을 다섯 가지 성질로 표현한 거예요.
메디에이터 중재는 이와 오 사이, 즉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인과성 구간에 속해 있다. 전체 노드 집합을 봤을 때 얘가 중재적인 역할하는 성질을 갖고도 있다. 그 흐름을 역행하지 않는 하나의 변인을 갖고 있는 그런 노드의 특성을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다섯 가지 특성을 기술해주면 굉장히 좋은 점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DAG는 기본적인 룰이 계속 반복됩니다. DA라는 설명, Directed와 Acyclic, 그죠? 그 두 개의 룰을 갖고 있다는 거, 이것도 구성요소로 써주면 좋겠습니다. Directed는 단방향이라는 거, 그 다음에 Acyclic은 Exposure와 Outcome을 구분하기 위하여 순환하지 않는 규칙, 원인과 결과가 서로 순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정도로 정리가 되면 구성요소는 정리가 끝날 것 같습니다. 활용 사례는 제가 그냥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요 정도 활용 사례겠다고 생각하시고, 답안에는 뭐 한 3, 4개 정도만 요약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게 IOTA예요. IOTA. IOTA 같은 경우는 많이 거론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IoT, 사물 인터넷을 뜨는 IoT의 응용 프로그램을 뜻하는 어플리케이션에 결합된 겁니다. 사물 인터넷 시대의 M2M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암호화폐에 활용되고 있고, 그러니까 DAG 활용 사례입니다. IoT 체인은 IoT 체인에서 운영하는 ITC 토큰은 생태계 전반에서 스마트 장비의 사용권, 소유권은 가치 전의 결제에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퍼캐시 뭐 이런 게 있고요. DAG 장점을 활용한 게 하이퍼캐시고, 그 다음에 해시그랩, 1초에 수십만 건 이상의 빠른 속도 처리할 때 쓴다. 이런 특징적인 키워드들만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하이콘도 DAG 기술 중에 스펙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사용한 암호화폐고, 그 다음 팬텀코인하고 로크스체인 이런 게 있다. 다 DAG 구조나 DAG 알고리즘을 활용한 그런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몇 개만 정리하십시오. 키워드 중심으로. 이거 말고도 사례들이 꽤 많더라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